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인 이슈를 끈 사건 짚어봅니다. 사건의 해부 시간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구 차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짚을 주제 어떤 건가요? 네, 오늘의 주제입니다. 끝내 찾지 못한 딸.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. 거리를 지나다 이현수막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. 실종된 딸을 찾겠다면서 1999년부터 전국을 찾아 헤맨 송길용 씨에게입니다. 딴 전단지 같은 부탁도 못 드리는데 좋은 일 하시는 셈 치시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13년을 일하고 다니거든요. 실종될 때 모습이고 고2 때 요거 이제 커가지고 13년 된 얼굴이니까. 요 한자 읽어주시겠어요? 여기다 요거 한자 읽어주시겠어요? 고맙습니다. 네, 25년간 딸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. 그랬던 그가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네,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저도 이 현수막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네, 교통사고였습니다. 지난 26일 폐품 수거 트럭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송 씨는 이날도 딸의 실종 현수막과 전단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폐품을 수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. 네. 송 씨의 사망 소식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도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였습니다. 플래카드를 네. 잔뜩 주문해 놓고는 가지러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송 씨는 끝내 물건을 찾으러 가지 못했습니다. 이 양반이 뭐 밥은 굶더라도 전단지나 플래카드는 끊임없이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그랬으니까 어딘가 모르지만 살아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. 네, 끝내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. 근데 송혜희 양 언제 어떻게 실종이 된 건가요? 네, 1999년 2월 13일이었습니다. 당시 17살이던 송혜희 양은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에 행방불명됐습니다. 송 양이 탔던 버스는 막차였고 당시 버스 기사는 30대로 보이는 낯선 남성 승객이 송양을 따라 내렸다고 증언을 했습니다. 네. 그것이 송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. 시골길로 내려가죠. 집이 들어오면 한 2km가 떨어져요. 근데 거기서 한 30대 남자하고 같이 수차하고 같은 방에 와다가 지금까지 없어졌어요. 네, 그때서부터 애를 찾기 시작했는데. 네, 그런데 당시에도 신고를 했을 것 같거든요, 경찰에. 네, 그렇습니다. 송양의 가족은 실종 당일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일 수 있다면서 3일 후에야 수사에 착수합니다. 네. 뒤늦게 수사를 시작한 데다가 지금처럼 CCTV도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. 이 때문에 송양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30대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잡지 못했습니다. 6개월간 진행된 수사는 결국 소득 없이 끝났고 네. 2014년 2월엔 공소시효도 만료가 됐습니다. 송 씨와 그의 아내가 딸을 찾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. 네, 초동 수사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. 무려 25년입니다.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, 뭐 시민들에게 나눠드렸던 전단지 양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. 예, 도심은 물론이고 예. 고속도로 휴게소와 대학가까지 송 씨는 손수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. 2016년까지 전국에 내걸린 현수막은 2,500장이고 송 씨가 시민들에게 나눠준 전단은 300만 장. 딸을 찾기 위해서 송 씨가 트럭을 몰고 다닌 거리도 72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. 살아생전 송 씨는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전단을 매주 4천 장씩 뽑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. 내가 화물차가 하나가 있었어요. 지금도 있습니다. 내 화물차에는 온통 내 사진을 다 전부 번복이 됐어요. 13년을 우리 애 엄마하고 13년을 차에다가 술하고 컵라면하고 뭐 두 가지만 싣고 전단지 싣고 5년을 팔아댕겼어요. 전부 번복이 안 가본 데가 없어요. 네, 너무 마음이 아픈데 트럭을 몰고 컵라면으로 끼닐 때우면서 딸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인근 주민들은 송 씨를 네. 이렇게 기억했습니다. 사거리마다 현수막 붙여놓고 자기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뭐 오랫동안 그러고 다녔어요. 20여 년 넘게 이렇게
따님 찾으러 다녔는데 참 안타깝죠. 누구보다도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분 같아요. 네, 송길용 씨는 혜희 양 실종 7년 만에 아내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. 딸을 잃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네. 2006년 실종 전단을 품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난 겁니다. 그리고 딸을 찾기 전에는 눈을 감을 수 없다던 송 씨까지 영면에 들었습니다. 네, 결국 이제 하늘나라에서도 딸이 무사히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. 경찰이 그래도 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수사 소식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 최석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